광주시가 체육시설과 관련한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요. 내년 초까지 줄줄이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초비상입니다. 당장 다음 달 7일에 있는 야구장 소음과 빗공해 피해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2년여가 걸린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소음 피해 소송 결과가 다음 달 7일 나옵니다. 지난 2015년 9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야구장의 함성과 조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감정평가에서는 132세대에서 최고 소음이 생활소음 기준인 60dB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체육시설과 관련된 소음과 빗공해 규정이 없는 데다 전례도 없어 어느 쪽도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구 측에서는 체육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행정적인 기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우리 측에서는 체육시설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유대회 시설을 둘러싼 소송도 조만간 마무리됩니다.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 추가 공사비를 지불하라며 지역 건설업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광주시는 1심에 이어 지난주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같은 업체들이 제기한 체육관 지하층 높이 조정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오는 1월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대회 공사 관련해서 지금 4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은 이미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3건도 내년 초쯤이면 선고가 있어서 아마 마무리될 것으로. 조만간 마무리될 체육시설 관련 소송들이 지역사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